반갑습니다. 오늘은 레드벨벳의 피카부 안무를 배워볼 건데요. 거울 포즈로 배우실 거니까 이 자리 오른쪽이고 왼쪽이란 뜻 아시고 배워주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면 노래가 시작하자마자 원 카운트에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펼쳐 주실게요. 원, 투, 쓰리, 포, 오른손, 왼손, 파이, 식, 세븐, 에잇에 왼쪽으로 한번 골반을 뺄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정리하시면서 펼쳐줄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에. 네. 이마를 살짝 쓸어주시면서 살짝 낮춰주셨다가, 세븐, 에잇에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실게요. 레드벨벳의 그동안은 캐치한 컨셉과 달리, 이번엔 좀 약간 여성미를 많이 준 동작들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과감하게 골반을 퉁퉁 옆으로 치면서 시작하죠. 오른쪽 왼쪽으로 골반을 쳐주실 건데 골반을 대체 어떻게 빼느냐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즈를 찾는 취향은 이런 포즈가 아니라 중심을 가운데로 낮춘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때마다 허리가 이렇게 귀엽게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시고 고정하신 상태에서 살짝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세요. 1, 2, N 카운트에 고개 N 3, 4, N 카운트에 이번에 손을 쿵 양손에 골반을 쳐주시는 거예요. 5, 6, N 카운트에 이번에는 앞으로 탁 잡아주세요. N, 7, 8, N 크로스 해주신 다음에 왼발을 안으로 두 번 끌어주실 건데요. 살짝 딱딱하지 않게 탁탁이 아니라 부드럽게 웨이브 해주시면서 손을 펼쳐주실게요. 한 다음에 눈의 가사가 빠진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손을 두 번 네, 웨이브 쳐주시면서 업, 다운 정리하신 다음에 5, 6의 옆모습으로 돌아주시고 예예예라는 노래 가사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쿵쿵쿵 세 번 털어주실게요. 쿵쿵쿵. 네, 근데 박자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나, 아, 두 이렇게 되세요. 하나, 두 세 번 털어주신 다음에 원, 투에 맞춰서 손을 펼치시면서 오른발, 왼발 이어서 웨이브 두 번 웨이브를 두 번 해주실 건데 이번에는 위에서 그냥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웨이브를 해주시면서 바로 튕겨 나갈게요. 왼손을 이렇게 치워주실 건데요. 치워주시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터치한 느낌으로 슥 네. 원, 투, 앤, 쓰리, 포에 맞춰서 바로 오른발을 정리해주시면서 바로 웨이브 할게요. 포, 파이브, 식스에 이 오른손을 왼쪽으로 펼치신 다음에 세븐에 크게 다운하시면서 펼칠게요. 세븐, 에잇. 에잇 카운트에 맞춰서 왼손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밀어줄게요. 에잇, 원, 투에 맞춰서 오른손으로 앞을 펼치고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And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and 5, 6, 7, 8, 1, 2, 3, 4, 5, 6, 7, 8.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고 눈가에 가까이 오신 상태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실 거예요. 요만큼만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들어주실 건데 이때는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지는 않으세요. 1, 2, 3, 4, N 카운트에 맞춰서 손을 오른손을 위로 포개줄게요. 한 다음에 5, 6 카운트부터 5, 6, 7, 8 손을 위로 예쁘게 물결 부리면서 쳐주시면서 무게중심은 왼쪽으로 밟아주실 건데요. 이때 오른발을 이렇게 끌어주실게요. 하시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위로 웨이브가 되겠죠? 근데 이때 중심 자체가 왼쪽으로 좀 덜 가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왼쪽으로 확실히 가신 다음에
오른발을 끌어오시면서 원, 투. 이때는 왼손이 앞으로 되세요. 원, 투에 맞춰서 손까지 이렇게 감싸주신 다음에 딴, 딴, 왼쪽 먼저 턱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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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되세요. 이때 노래가 랄랄랄랄라 차차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만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7, 8 1, 2, 3, 4, 8, 5, 6 7, 8, 1, 1, 2, 3, 4, 5, 6 7, 8, 1 하신 다음에 이제 옆으로 서셔서 1, 2 이런 느낌으로 힙을 쳐주실 건데요. 오른손을 뒤로, 왼손을 앞으로 놔주실 건데 옆으로 돌았을 때 의식적으로 몸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세요. 팔을 펼치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아, 몸 라인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정면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하시고 스텝을 오른발을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힘 들었다가 놓으실 거기 때문에 왼발을 이렇게 낮춘 상태에서 하셔야 되시지 그냥 선 상태에서는 되게 힘드세요. 삐걱삐걱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몸의 중심을 낮춰주시고 오른발 앞에서 힘을 들었다가 타 뒤에서 놓고 하나 둘 해주시면서 앞뒤로 두 번만 왔다 가신 다음에 이번엔 상체까지 같이 숨을게요. 허리 숨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해주신 다음에 원 투 쓰리 포 아까 동작이랑 비슷하죠? 왼손 펼치시면서 살짝 뒤로 라인으로 보내주시고 2, 3, 4, 5, 6, 7, 8 하시면 후렴까지, 후렴 전까지 배우셨어요.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부터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하셨으면 이제 피카피카부 후렴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안무 동작이 살짝 빨간 맛이랑 조금 비슷하죠. 손을 1, 1, 2, 1 오른쪽을 올려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오른발을 1, 1, 2, 1 밟아주실 건데 그냥 서신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 라인이 여기 나오셔야 돼요. 이걸 하면서 하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되시면 안 되세요. 1, 1, 2, 1, 3, 4에 맞춰서 네 왼손 오른손 올려주실 건데 손은 이렇게 그냥 펼치는 게 아니라 걸치듯이 차, 차 해주신 다음에 오른발을 끌어와서 1, 2, 3, 4 원, 투에 맞춰서 힘을 뒤로 빼주실 건데요. 이때는 힘을 그냥 뒤로 아래로 빼주는 느낌이 아니라 낮추신 상태에서 쿵, 쿵. 약간 위로, 뒤로 올리는 느낌이 나야지 뒤로, 밑으로가 아니세요. 이 동작이 아니라 탄, 탄. 약간 위로 올리시는 동작이세요. 하시면 조금 허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손을 같이 까딱까딱 이쪽 번, 두 번 올리시면서 두 번 같이 튕겨주시고 하나, 둘, 네. 왼발 앞을 밟으시면서 굴려주실게요. 하신 다음에 오른발 다시 정리하시면서 왼쪽 어깨를 내릴게요. 원, 앤, 투, 앤. 이때도 아까 요거랑 똑같이 리듬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원, 앤, 투, 앤. 쓰리, 포에 맞춰서 발을 모을게요. 쓰리, 포. 쿵, 쿵. 네. 오른쪽, 왼쪽 해주신 다음에 차. 정리해 주실게요.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손은 원 여기 조금 헷갈려요. 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올게요. 엔 이 상태에서 투 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신 다음에 쓰리 포 엔 이렇게 되세요. 1절하고 2절하고 후렴이 이 동작이 똑같이 나오는데 원 엔 투 엔 쓰리 포 엔 이렇게 되세요. 이 포 동작은 다음 동작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다리 동작은 손 넣으시면서 1, 2, 3 카운트 모을게요. 3, 4, 카운트에 맞춰서 왼발을 앞에 놔주신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딴딴딴딴 두번 펼쳐주실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몸을 오른쪽에 낮춘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튕겨주실게요. 원, 앤, 투, 앤. 쓰리, 파줄게요. 쓰리. 포, 정리하시고, 앤. 다시. 모아주신 상태에서 원, 앤, 투, 앤. 쓰리, 포. 네. 요 동작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때 펼치시는 게 아니라 원, 앤, 투, 앤. 쓰리. 그냥 맞추시는 상태에서 쓰리, 포, 앤. 다시 다음으로 모아주시고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네. 손을 정리하실 때 같이 다리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손 동작을 먼저 해볼 건데요. 왼손을 먼저 터치하실 건데, 왼손, 오른손. 지금 크로스했죠? 왼손을 그냥 왼쪽 가슴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올리시는 거예요. 왼손, 오른손, 이번엔 왼손, 오른손. 이렇게요. 이렇게 총 네 번 터치하실 건데, 리듬은 오른쪽, 왼쪽. 이 동작이 나오시면서 동시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가셔야 되세요. 원, 앤, 투, 앤 하신 다음에 똑같이 쓰리, 포. 하신 다음에 손 정리할게요. 5, 6, 7. 하시면 1절이 후렴이 끝나셨어요. 후렴을 한번 쭉 한번 카운트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동작이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세요.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5, 6, 7, 8. 원, 앤, 투, 앤, 쓰리, 4, 8, 5, 6, 7, 8, 8, 1, and 2, and 3, 4, 5, 6, 7, 8, 1, and 2, and 3, 4, and 5, 6, 7, 8. 네, 여러분 오늘 픽업 안무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아무래도 좀 약간 레드벨벳 숨 쪽 안무는 좀 약간 손 동작이 좀 많아서 배우시는 분들이 약간 좀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좀 약간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몸을 많이 쓴다기보다 손 동작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좀 헷갈리는 안무이긴 한데 재밌게 배우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